이어서 지난 에피소드까지 진행했던 것을 파트 2로 저장을 해뒀어요. 이번에는 파트 3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파트 2는 그려두고 새로 파일을 save as copy해서 파트 3로 시작을 할게요. 이번 에피소드에서 진행하는 것은 파트 3이 코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파트 3예요. 지금 동작하는 것을 보면은 일단 도로가 좀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좀 그렇고, 그리고 또 뭔가가 상당히 많이 어색하죠. 이렇게 왔다가 속도는 줄어 있긴 합니다만은 뭔가 깔끔하지가 않죠. 그리고 뭐 깔끔하지 않은 게 당연합니다만은. 예. 차도 내가 나란히 겹쳐서 올 때, 그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지금은 현재 잘, 이런 경우, 이런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차두 대가, 두 차선, 두개 차선에 겹쳐서 올 경우에, 곤란한 점이 있고, 그리고 얘가 1차선에서 2차선으로 가고, 2차선에서 3차선으로 가고, 4차선으로 가고, 그럼 마지막엔 결국 3차선, 4차선 두 개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리죠. 그죠? 그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또 수정을 해 나가야 되겠죠? 자, 수정을 해 나가죠. 첫 번째, 도로가 안 움직이니까 뭔가 현실감이 없죠. 도로가 움직이게끔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옮겨가는 것도 그냥 마구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옆차선에 차가 없을 때, 옆차선에 차가 있는데 옮겨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 하나 볼까요? 그러니까 레인 1이고 디스턴스 투카 1이 100 이하이고, 그리고 카 2, 레인 2에 있는 카 2와의 거리 역시도 100 이하의 경우, 100 이하가 아닌 경우 혹은 100보다 큰 경우에 옮겨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볼까요? 그래서 컨트롤 넣고 옆 차선에 차가 없어야지 옮겨간다는 겁니다. 하고 해서 디스턴스 투 크다를 가져오는 게 낫겠네요. 오퍼레이트 크다 얘를 가져와서, 그리고 디스턴스 투 듀플리킷해서 카 2와의 거리가 100보다 큰 경우, 이 경우에 한해서만 옮겨가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옮겨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스피드를 당겨서, 그러니까 얘가 가고 있는데 뒤에서 차가 하나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뒤에서 따라오고 있는데 오른쪽으로 옮겨가려고 하니까 차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못 옮겨가죠. 그럼 방법이 뭐가 있죠? 속도를 내는 수밖에 없죠. 그죠? 쫓겨서 가는 거잖아. 뒤차에 있어.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그렇게 코드를 수정을 하는 겁니다. 해서, 물론 이게 다는 아니죠. 또 나중에 또 수정을 더 해나갈 거예요. 그래서 옆 차선에 차가 비었다, 차가 없다, 그럼 카2보다 100이, 거리가, 그러니까 100 이상인 경우, 그런 경우에 옮겨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속도를 올리는 거예요. Change speed variable 들어가서 change set speed로 할게요. set speed라는데 speed는 car1, 자기를 쫓아오고 있는 car1의 속도보다 1 정도 더 하는 걸로 하죠. 그래야지 도망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operate 해서 더하기, 그리고 sensing에 이것은 카완의 속도입니다. 카완의 스피드. 그러니까 어디는 카 스피드 있죠? 위에는 얘 말하는 거예요. 그죠? 보다 1 정도 더 합쳐서 뒤차보다 속도를 조금 더 빨리 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set speed. 이 스피드는 내 차가 움직이는 스피드이자 뒤에 백그라운드 가 움직이는 속도죠. 그죠? 더하기 1, 요렇게 하겠습니다. 요런 과정을 다른 것들도 똑같이 하죠. 똑같이 마찬가지 디프리킷해서 이제는 레인 2입니다. 2에서 빼놓을까요? 빼놓고 여기다 놓고, 그리고 여기 자리 대신에 얘를 넣고, 그리고 얘는 카2가 아니라 카3 인 경우, 그리고 카2의 속도에다가 조금 플러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똑같은 과정을 카3에도 반복하죠. 듀플리킷해서 어디 있나요? 얘가 저거, 그리고
그리고 디스턴스와 카포의 간격이죠. 간격이고, 그리고 카3의 속도에다 플러스 1에서 바꾸는 겁니다. 레인퍼. 그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할까요? 그래서 듀플리킷해서 마찬가지 얘를 가져오고 얘는 빼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디스턴스 투 카3이죠. 이번에는 카3의 거리가 100 이상인 경우에만 이렇게 하고 렌스를 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카4의 속도보다 1을 더해주는 걸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일단은 굉장히 뭔가 능동적일 것 같아요. 역동적으로 뭔가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니까 정지해 있는 것보다는 보기 좋을 거예요. 볼까요? 자, 여기다 그러니까 뒤에 따라오니까 피하고 스피드를 바꿔줬는데 도로가 움직이질 않네요. 다시 끄다가 set speed to 카포의 x 포지션을 했네. x 포지션이 아니라 스피드죠. 카 스피드.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x 포지션이 아니라 카 스피드. 여기 있죠. 카 3의 카 스피드. 그리고 얘도 x 포지션 카 스피드 바꿔주고 얘는 카스피드로 되어 있네요. 얘는 다 되어 있는데 왜 복사했는데 나머지는 그렇게 복사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시 볼까요? 그래서 이제 밑에 도로도 움직이니까 뭔가 좀더 역동적이죠. 그리고 옆으로 미끄러져 가는 것도 예, 미끄러져 가고 미끄러져 가고 뭐 일단은 좀 무난해 보이긴 합니다만은 좀이 경우죠. 이 경우에는 지금 어느 쪽으로 옮겨갈래도 옮겨갈 수가 없잖아요. 이 경우에는 속도를 오히려 늦춰줘서 늦췄다가 왼쪽 2차선으로 옮겨야 되겠죠. 그죠? 그게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무조건 하고 글라이드를 y 같은 값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값으로 가는 거예요. 글라이드 값에서 그 내용. 그러니까 옆에 만약에 이 차가 옆에 있고 따라오고 있고 얘가 이렇단 말이에요. 자, 이 경우에는 얘가 속도를 내어서 가야 되겠죠. 속도를 좀더 빨리 뒤차와의 간격이 벌어지게끔. 그죠? 그런데도 얘가 따라온다. 그러면은 얘가 이 간격, 2차 속도와 2차 속도를 비교를 해서 2차 속도가 더 느리다 싶으면 얘는 왼쪽으로 이렇게 옮겨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옆에 왼쪽 칸이 비었으니까 또 이쪽으로 옮겨올 수도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한번 코드를 구성해 보죠. 그래서 아니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러고 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2차 속도보다 느려요. 느리다 그러면 계속해서 점점 거리가 가까워질 거 아니에요? 그럼 충돌하겠죠. 왼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왼쪽에는 이미 3차선에 차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속도를 늦춰줘야 되겠죠. 늦춰서 뒤로 빠졌다가 얘들이 좀 위로 올라가고 난 뒤에 왼쪽 차선으로 딱 옮기면 될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냥 계속 좀 늦춰주든가. 그죠? 그런 식으로 한번 코드를 다시 한번 또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상태는 이 상태예요. 동작하는 거 보시면은. 자, 뭔가 이전보다 훨씬 역동감은 있죠. 있고,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오른쪽으로 빠졌죠. 또 가까워지니까 빠졌죠. 근데 문제는 4차선에서는 3차선으로만 갈 뿐이지 여기서 2차선으로 가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죠. 지금 보시면 이 경우에 4차선으로만 가잖아요. 이것도 버그죠. 그것도 수정을 해줘야 될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씩 또 수정해 나가겠습니다.